요즘 이슈는 무엇이? 그 화장사의 이번 정류장은 동산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부산 공업고등학교 전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지리의 힘, 그 지정학이나 지리학을 이슈로 한 책을 살펴봤었는데 먼저 네. 선생님, 이게 좀 오래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난민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같은 인간도 이 지구에서 살면서 그거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동의 자유라는데 너무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한당한다는 기분을 받아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가끔 어디 해외에 갈 때 입국 심사가 지연된다. 그 정도는 해도 화가 나는데 아예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없죠. 네. 게다가 난민들이 이제 그런 다른 나라 방영하는 이유가 생명의 위협, 그리고 생명, 특히 뭐 아프리카 백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전쟁 내전이 있는 기자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건데 이게 이제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나라 있어서 단순한 일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어디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은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고 인간과 인간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는 건 너무나 힘든데 이번 정류장은 부산 공업고등학교 전문입니다. 다음은 부산 공업고등학교 후문입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되냐? 그 부자나라들은 돈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우리 문제를 가져오면 이게 다 미안합니다. 이번 참가자는 부산 공업고등학교 후문입니다. 다음은 부산 공부부문 건널목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신고는 117. 부산경찰이 확대하겠습니다.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부산 공업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자유아파트.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환승을 하지 않아도 교통카드를 찍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대중교통 시민기 캐시백 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번 정보는 자유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유서울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우원파출소입니다. 마을버스 안심 귀가 서비스를 22시 이후부터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우암 파출소입니다. 다음은 우암 초등학교입니다.